안녕하세요. 컴퓨터 주변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제가 며칠 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공지를 남기고 왔거든요. 사실 예, 수술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출근을 못 했고요. 영상을 제작하기도 힘들어서 생방도 힘들고 그래서 못 올렸습니다. 어떤 수술이냐면 치질 수술했습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여기 치질 방석인데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해요. 불편해서요. 아시다시피 자욕도 자주 해야 되고 변을 쉽게 보기 위해서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주 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출근에 있을 상황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방도 4시간씩 했었는데 그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영상은 못 올렸고요. 요번에 피 검사를 같이 받았는데 피 검사 받으면서 봤는데 간 수치도 지금 제가 한160 정도 나옵니다. 여기 40이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반인들보다 4배 가까이 높으니까 다른 병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른 병원 갔더니 뭐 당장의 치료는 조금 어려울 테니까 약물 치료부터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한사태 때문에 병원도 지금 상당히 소란스럽다. 그래서 입원해서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일단 간 수치는 지방 간일 가능성이 높으니 약부터 한 달치 먹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지금 피로 회복이 빨리 되지 않는 편이고 앉아서 뭔가를 진행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뭐 치질 수술 받았다는 게 별로 부끄럽진 않아요. 왜? 치질 수술이라는 게 남자의 50% 정도가 치질이 있습니다. 이 치질은 뭐 내가 잘못해서 생겼다기보다 아시다시피 현대 직장인들 오래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다가 군대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치질 생기는 경우도 꽤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부끄러워할 병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하면 좋은 병입니다. 제가 수술을 한 이유는 4기라서 수술했습니다. 대충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1기 같은 경우에는 속 치질이든 내 치질이든 아주 조그만한 좁쌀만한 혹이 있고, 이게 나한테 불편하지 않은 상태예요. 2기쯤 되면은 사실 이제 변을 눌 때는 이 속치질이 밖에 살짝 나왔다가 그러다가 변 누고 나면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보고 2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을 보면은 이게 항문이 닫혀요. 이 나왔는 게 꽤나 많이 커져서 내가 손으로 누르지 않는 이상 이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손으로 눌러야지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 거죠. 4기는 눌러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4기였는데 대충 이랬어요. 항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새끼손가락만한 게 나와 있거든요. 한 마리만 한 게.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였어요. 근데 나 속치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개를 뗐습니다. 네 개. 항문이 이렇게 생겼다 치잖아요.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이쪽에 이렇게 작은 거두 개, 하고 이쪽에 큰거 이렇게 두개 있는 거, 이걸 다 떼낸 상태입니다. 절단면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변볼 때마다 사방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방석도 치질 방석 안 쓰면은 좀 많이 힘들고요. 이 때문에 다시 재방송하려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약 계속 먹으면 뭐간 수치는 회복이 될것 같긴 하지만요. 혹시나 또 치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좀더 있을까 봐 말씀드릴 텐데 1기부터 3기까지는 일단 1, 2기는 좌욕 연고가 있어요. 이런 걸로 해결이 돼요. 연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쓰지 마세요. 이유가 있는데 이 연고를 일주일 써도 차도가 없으면은 부작용이 생겨요. 뭐진 무른다든지. 그래서 이 연고는 그냥 약국 가서 치질 연고 달라고 하면 주는데 일주일 이상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주일 정도까지만 써보시고요. 저도 써봤어요. 좌욕으로 보통 해결이 잘 되긴 합니다. 변 보고 난 뒤에 뭐 5분 좌욕하시고요. 따뜻한 물. 온도는 뭐 40도에서 42도 정도면 될 겁니다. 이거를 하루에 두세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작아져요. 1, 2기 정도는. 예, 이런 건 따로 치료 안 봐도 되는데, 2, 3기인데 좀 크거나 이제 불편함을 약간 느끼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주사로도 가능합니다. 주사 중에서 혹을 줄이는 주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작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 의사는 아니니까요. 이 정도로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사기면은 떼야 돼요. 떼야 됩니다. 주사로 해결 안 돼요. 너무 커요. 밀어서 들어가지도 않는 상태. 이 경우는 떼야 되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떼고 난 뒤에. 아시다시피 항문은 이거 다 근육이에요. 주변에. 주변 이게 다 근육인데 이걸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항문에 힘이 줄어들어요. 관략근에 힘이 줄어듭니다. 관략근. 관략근 힘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네. 변이 셉니다. 그럴 수 있어요. 수술을 매우 잘했거나, 최대한 표피를 적게 잘라내고, 아니면은 뭐좀 작아서, 별 피해를 안 입었거나, 아니면은 뭐, 전문의가 정말 수술 잘하셔서, 괜찮게 수술되면은 이런 불편함 못 느낄 수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뭐 실금하듯이 실별을 하시게 됩니다.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속이 좀안 좋아서 아시다시피 묽은 변을 방구를 끼다 보면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더러운 얘기인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기가 되기 전까지 빨리 오면 치료를 하세요. 주사 치료를 하든 열심히 자육을 하시든지요. 성인 남성의 50% 가까이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인데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얼굴에 철판 깔았습니다. 어차피 뭐 통장도 다 까고 이것도 까고 저것도 까고 다 깠는데 응? 뭘 이거 뭐 다른 사람들도 두명 중에 한명 걸로 걸리는 거 이거 뭐 부끄러워하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아 근데 수술은 안 아팠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충 알려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엉덩이에 주사를 맞습니다. 엉덩이 주사 맞는 게 이게 마취제긴 한데 두 번째 맞추기 위해서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꼬리뼈 그러니까 척추 쪽에 다시 마취를 합니다. 이 꼬리뼈 마취는 하고 난뒤 15분쯤 지나면은 이제 하반신에 감각의 때 고통이 전혀 안 느껴져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이런 식으로 엎드리라 시킵니다. 진짜서 이런 식으로 엎드려요. 엎드려 있으면 다리는 이렇게 좀 벌리고 있겠죠. 그러면 이 항문에 이 항문이 있다 쳐요. 테이핑을 해요. 테이핑을 하고. 그다음 얘다가 이제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자른 느낌이 있어요. 안정제를 주기 때문에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고 뭐 별다른 생각도 안 듭니다. 멍하니 있게 되는데 이게 자른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체감 시간 뭐 30초? 이만에 수술이 끝나는 것 같아요. 실제 수술은 한 15분 걸립니다. 마취 15분, 그러니까 수술 시간 자르고 꼬매는데 15분. 물론 저는 4개라서 좀 오래 걸렸을지 몰라요. 30분쯤 걸리는데 이 시간이 30초처럼 느껴져요. 진짜 간단하게 금방 끝납니다. 사기 어려운 수술. 4개 떼는 것도. 간단히 끝나는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입원을 최소 이틀을 해야 되는데, 이 입원에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마취가 풀리면은, 아, 엉덩이로 불닭볶음면 먹는 기분이에요. 진짜 계속 따가워요. 근데, 꼬리뼈 마취 풀리면 그 상태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통주사를 주는데, 수액이랑 같이 맞아요. 이렇게 두개 달고 있어요. 링겔 수액 하나랑 무통주사 하나. 두개 달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달고 있을 때는 그래도 좀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히덕거리면서 여러분한테 답변 막 달아주고 그랬습니다. 폰 들고. 근데 이거를 하루 있다가 빼더라고요. 이것도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루 있다 떼고 난 뒤에 그 뒤부터는 그냥 진통제랑 12시간에 한번 주사를 주거든요? 이걸로는 해결 안 돼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방구만 껴도 깨고, 몸을 뒤척이기만 해도 깹니다. 항문이 아파서. 엉덩이 힘이 풀리는 순간, 아, 진짜 찢어지듯이 아파요. 한 2일, 3일, 4일까지.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화장실 갈 때, 첫날은 그래도 좀덜 아팠어요. 왜? 무통주사가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첫날은 그냥 선인장 싸는 기분이었어요. 이덜 아픈 게 선인장 싸는 기분입니다. 왜? 나는 지금 항문이 네 군데나 찢어져 있거든요? 한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네 군데나. 그러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선인장을 싸는 기분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도 잘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틀째가 골 아픕니다. 무통주사를 떼고 나니까 화장실 가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진짜 거짓말하고 이런 느낌 진짜예요 진짜 농담하는 것 같죠? 아 식은땀을 온몸에서 흘리고요
이제 조금을 밀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쑥 나오지도 않아요. 여튼 여러분 화이팅. 사기분도 진짜 화이팅이에요. 여튼 이틀 3일째까진 그래요. 그리고 내가 4일째 되고 또 정신 못 차리고 3일째 주사를 맞으니까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4일째 내가 병원을 안 갔어요. 이때부터 이제 통원 치료인데 퇴원을 했거든요. 3일째 병원을 안 갔더니, 여러분 미련한 짓 하지 마세요. 진통제랑 주사 없이는 잠을 못 자요. 1시간은 못 잡니다. 그래서 7번인가 8번인가 깨자마자 아침에 병원 문 열자마자 바로 그 택시 타고 갔습니다. 예, 박스 들고. 미련한 짓 하지 마시고 꾸준히, 진짜 꾸준히 주사 맞으세요. 일주일쯤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대충 진짜 병번이 고통스럽고요. 관리 진짜 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치료비는 얼마 안 나왔어요. 치료비는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한 30만 원, 수술 비용 한 3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병실 빌리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 며칠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1인실이냐 또뭐 3인실이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요. 요 비용이 또 추가돼서 저는 1인실 빌려가지고 한 60만 원 나왔어요. 아, 그리고 음식 같은 거는 미음을 줘요. 병원 음식은 먹을 만한 게못 되고요. 퇴원하시고 나면은 바나나랑 요구르트 열심히 드세요. 진짜 그게 최고입니다. 괜히 제가 정신 못 차려 치킨 한번 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치킨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넘기 전까지는 퇴원하시면은 바나나하고 요구르트만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좀 편안하게 보십니다. 하여튼 제가 정말 편안하게 지금 얘기하죠. 왜? 약 먹었거든. 약발이 약발. 진통제 먹고 나면 별로 안 아파요. 그래도 오래 앉아있으면 쑤시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도 변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미 있으시다면 좌욕 좀 하세요. 조금이나 사이즈 줄여야 됩니다. 좌욕으로 해결 안 된다 그러면은 연고 발라보세요. 연고를 해결 안 된다 빨리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서 주사로 치료하시고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매도 먼저 받는 게 좋다고 사기신 분은 수술 받으세요. 일단 그건 있습니다. 받고 난 뒤에 여러분이 만약에, 저도 아직 완치가 안 됐지만 완치가 되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이전에 해도 내가 앉으려면, 자리에 앉으려면 이게 너무 거슬려서 어떻게 앉았냐면 이래요. 이렇게 이거 막 당겨, 막 당기고 난데 엉덩이 딱 쪼이고 그러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공감하실걸? 분명히 있는 분. 여튼 제가 지금 쓸데없는 말 정말 많이 한것 같지만 여러분한테 도움 되라고 약간의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 사실 별로 안 부끄럽긴 하다. 여튼 치질 계신 분들 치료 잘 하시길 저도 추천드리고요. 저도 치료 잘 해서 다음 주쯤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영업도 복귀하고 판매업 조립업 하면서 그리고 다시 유튜브도 복귀를 할게요. 당 이번 주까지는 조금 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가 있는데 의사는 남자였어요. 이거 엉덩이 까는 거안 부끄럽냐? 이거 검진할 때 사실 엉덩이 다 까고 항문 벌려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수습하거든요. 아파가지고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한 3일 차까지. 근데 이제 지금은 병원 가면 부끄러워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많이 부끄럽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최근 근황이었고요. 잘 치료하고 웃는 모습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